아침에 잔처리를 할 건데요. 뭐, 좀 뒤집었어요. 다시 뒤집어서 뒤집어야지 여기 도안선이 보이니까 요 도안선에 맞춰서 접어서 잔처리 하겠습니다. 여긴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품질 간격이 고르게 나와야지 이뻐요. 저는 대충 합니다. 제가 바느질 솜씨는 별로 없어요. 저도 신기해요. 이게 솜씨가 없는데 이렇게 바느질 하는 거 보면 제가 기특해요. 끝부분 이렇게 보이니까 보이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어서 다시
철기부분을 다 처리를 했고요. 이제 뒤집어서 이제 록을 잘라서 세임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는 그냥 이렇게 목을 이렇게 여기 중간만 잘라서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냥 목만 딱 묶어주면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걸 벗겼다 입혔다 할 거라서 똑딱이를 달아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을 자를 때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반을 접어요. 반을 접어서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입혔다 벗겼다 하지 않은 애는 얼굴만 들어가서 한요 정도만 잘라서 요것처럼 그냥 뚫어서 이렇게 안으로 시접 처리 해준 다음에 홈질로 쭉 하셔서 잡아당겨서 그냥 묶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입혔다 벗겼다 하는 애기 때문에 조금 목을 덜 자르고 뒤를 트임을 하겠어요.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목이 안 들어갈 거예요. 보면은 한번 넣어볼게요. 목이 들어가나? 오, 들어가기도 하네요. 들어가기도 하는데 일단은 오늘 제가 입혔다 벗겼다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트임을 한번 더줄 거예요. 이렇게 뒷부분에 설기 부분에 중앙에 이렇게 트임을 줘요. 이렇게 해서 시접 처리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접 처리는 똑같아요. 여기 지금 잘라진 부분을 조금씩 접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여기는 트임을, 이쪽엔 트임을 줄 거라서 여기는 그냥 주름을 안 잡고요. 여기 목 앞부분은 제가 홈질로 쭉 가서 살짝 잡아당겨서 주름을 잡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 어깨 부분은 조금 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천천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힐 거예요. 홈질로 쭉 가는 거예요. 손질로 해야지만 이렇게 주름이 잡히니까.
부분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꾸 해보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곡선이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한반 정도 했어요. 계속 홈질로 갈 거예요.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한다고 하는데, 보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는지, 어려운 게 있는지 잘 모르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더 천천히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만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지금 천천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처음에 인형을 만들 때 생각하면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이 확 접히지도 않고 좀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시는 분이 이제 노하우를 터득하셔야 돼요. 시접이 최대한 바깥으로 안 나오게끔. 목 부분을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이렇게 제일 마지막 뒷부분 하나만 남겨놓고 여기 이렇게 부분을 홈질로 잡아당기면 약간 주름이 잡히게끔 해갖고 입혔을 때 자연스럽게 주름이 이렇게 지게끔 한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약간 박음질로 일단 마감을 할게요. 박음질로 튼튼하게 매듭을 짓고 그래야 주름이 적당히 그냥 잡아져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여기서 매듭을 짓고, 잘리지 말고 그냥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매듭을 짓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주름이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잡혀있고. 마지막 부분, 여기를 단처리를 할게요. 이게 어렵다 싶은 분은 그냥 뒤트임 하지 마시고, 처음에 그냥 입구만 잘랐을 때, 목 들어가는 부분만 잘랐을 때 잘라셔갖고, 조금 넓게 자르셔갖고, 홈질로 쭉 해서 쭉 잡아당겨서 묶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벗겼다 입었다 할 거라서 제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는 주름을 잡고 뒤에는 이렇게 트임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똑딱이 단추를 딱 달아줄 거예요.
사이다는 거 시간이 좀 걸리니까